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공연과 축제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데요. 60대 이상 어르신 예술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입니다. 힘찬 응원가에 맞춰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60대 7명으로 구성된 아름드리 팀의 공연입니다. 이 팀은 최근 전남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실버마이크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실버마이크는 어르신 예술가가 주체적으로 공연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이제는 시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새롭게 어떤 암에서 어떤 열정이 이렇게 샘솟는다 그럴까요? 전남 실버마이크에는 22개 팀,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노래와 연극, 국악과 마술 등 주제와 방식도 다양합니다. 실버마이크는 어르신들에게 능동적인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나 주말에 전남 관광지 등에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실버마이크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그 주간에 우리 지역 곳곳에서 공연을 펼칠 것입니다. 어르신 예술가들이 꾸미는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연출될까? 실버마이크의 첫 공연은 5월 25일 무안군 남학중앙공원과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